아산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현안 사업을 찾고 해결하는 주민 대표 기구로 비선 선포식과 함께 새로운 주민자치 시대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형 주민자치회가 비전 선포식과 함께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선포식에서는 올해 12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아산 지역 전체 17개 읍면동이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2013년 탕정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첫 발을 뗀지 10년 만에 전면 전환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아산은 2023년부터 이제 주민이 직접 주인이 돼서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그야말로 행복도시 아산을 만들겠고 그 시작이 바로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여는 등 주민 스스로 참여해 지역 현안을 찾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읍면동 주도로 운영되던 행정자문기구가 아닌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대표기구입니다. 마을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마을의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시는 자치회에서 의제 발굴, 협의, 그리고 수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매년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아카데미 교육도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여자치위원회 출범에 이어 주민자치회 전환까지 마친 아산시. 시민과 함께 참여자치 도시를 만드는데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